병원에서 날 보고 어떤 나이 먹은 할머니들은 나보고 여사님 이름이라 하지 않겠는가, 아줌마라 하지 않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래도 내가 뭐 간병인도 아니고 영부사도 아니고, 그래도 TV에서 나는 여호와 보혜사님 이렇게 말하라 하지만 대체로 아줌마 한단 말이야. 아, 아, 병원에 진짜? 할머니 날 보고 아저 아줌마 어쩌지, 할머니 둘이 욕해야지. 그러니까 아줌마한테 아줌마, 응? 아줌마가 병원에서 욕하는 소리라고요. 내가 그랬지.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지나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하긴 했었죠. 결국은 연애를 해서 결혼했었는데, 결혼해서 너무 나를 자꾸 지잡듯이 잡으려고 하고, 해보고 딸이다, 다음에 넌 염소 보고 놀가지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성격이 안 그러니까 결국 갈라지고 말았지. 결혼하니까 확 달라지더라고, 봐서. 여자를, 거기서는 여자를 너무 무시하는 게 있어요. 아직도 그래요, 조카는? 그런 게 많을 거야, 아마. 지금 여자들이 많이 달아나니까 여자한테 잘해주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게 많아요. 그때 당시는 그래서 우리 여자들이 남자들하고 같이 술 먹을 수도 없고 밥을 먹을 수도 없어요. 남편 친구들이 와서 밥 먹게 되면 나는 부엌에 앉아있어야 돼. 그리고 시집에서 밥을 먹는데 식구가 많았어요, 식구가. 근데 시어머가 한다는 소리가, 내가 며느리이기 때문에 땅바닥에서 앉아 먹어야 되고 시아버지는 밥상에 챙겨줘야 된대요. 이게 마음이 조금 불안증이 좀 있어 그런지 남이 뭐라 하면 막 두근두근거려가지고 지금 식구들한테 좀 먹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뭐 크게 뭐라 한 것도 없는데 어쨌든 조금만 뭐라 해도 심장이 두근거려서 조심만 먹고 안공만 먹고 막 난리 쳐야죠. 한번좀 입만 세지 마음은 제가 여리거든요. 아니죠, 저는. 너무 잘 알지. 원장님이 좀 다른 원장님보다 좀 지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진료를 좀잘 보는 것 같았어요, 내 보기에는. 그래서 내가 우선 듣고 아는 게 많아지고, 그리고 애가 아프면 바로 또 병원에다가 눕혀놓고 막 치료할 수 있는 건 원장님 그렇게 해주거든요. 또 저기 고양이 주택에 딸이 아빠가 내 좀 얘기했잖아요. 회복 다리다 하면 다리 해야 되고, 염소복 너루다 하면 너루라. 그 아빠가 나를 엄청 깜짝했어, 진짜. 나를 누르려고. 그거 내 여기 와가지고 배운 게 그거예요. 사랑해, 너는 할수 있어, 힘내, 아이고 고마워라 하고 막 안아주고 포옹해주고. 근데 북에서는 그런 거잘안 했어, 우리가. 학원 다닐 때 학원 원장님이 그런 얘기를, 뭐 우울증이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내가 그랬어요. 여기는 너무 배불리 먹고 배고픈 거 없고 너무 행복해서 우울증이 많이 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산을 가서 밥 벌어먹으려고 정신없어서 우울증이 얼씨가 없다고. 우울증이 딱온것 같아, 내가 딱. 울고 싶고 그냥 가슴이 답답하고 어디가 꽉 소리치고 싶고 그냥 짜증이 나고 막 속에서 불이 콕콕콕 나고 계속 그래요. 그리고 기분이 더럽고 그냥 가만히 앉아 싶으면 근데 끼치는 것도 싫고 말 시키는 것도 싫고 막 그래요, 자꾸만. 그래가지고 그게 하긴 내가 딸이 서식이 없어서 그때부터 내가 그런 게온것 같아. 부사등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 뒤보기에도 아이고 내가 또 살기 답답하고 또밥 먹을 걱정은 쌀이 없어서 걱정했었네. 이런 병이 어딨냐. 그냥 내 새끼 아파서 아픈데 밥만 먹는 게 걱정스러워서 그걸 걱정하는 거 보면 나도 행복하다 이랬지. 이 병원에 하도 오래 있으니까 그 말투가 지금 내 보기에는 둘째인 것 같고, 하도 오래 환자들이 오래 다닌 사람들은 그게 뭐라 안 해요. 근데 가끔 새로 온 사람들은 나한테 시비 걸라고 해요. 한국 사람이라고. 새로운 그러니까. 사람. 근데 옛날에는 내가 경력도 없고 원장님께 크게 신임도 없고 이래가지고 많이 주눅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당당해요. 좋다, 좋다. 원장님이 우선 나를 인정해 주는 것도 많고, 내가 몇번 나가려고 하는 거 잡아주고, 막몇번 나가려고 하는데 나를 한세 번이나 잡아줘가지고 출장도 잡아주고 막 이래가지고 그게 자존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통일이 되는 문제가, 통일이 되는 길이 빠른지 빨리 될 건지 어쩐지 막 되게 가슴이 열망적으로 생기는 거야.
사장님이 실은 공부 많이 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어떻게 그 성인이 되는 길이 어떤 식으로 가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근데 나는 여지간에 막 그게 어떻게 이상하게 그게 갈망이 당연하지, 당연하지. 그 딸이 거기 있는데. 그리고 나는 예, 선생님한테서 이런 한마디 한마디를 들으면서 통일이 길이 빨리 가는가 욕을 자꾸 내다보는 거예요. 선생님한테서도 선생님도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고 정체도 조금 어지간히 간섭이 조금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여쪽으로 한마디씩 듣게 되면 힘이 나는 거예요. 선생님 같은 분들을 만나면 그냥 한마디씩 던져봐요. 뭐 무슨 대답이 나오든지 간에 그거는 막 극이네. 너무 국기적인 말들이 많아가지고. 그래. 그래, 아, 이해가 되죠. 뭐 아무것도 아닌 무슨 국민이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위에 분들 이렇게 높으신 분, 그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나는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우리 가끔 우리 원장님하고도 얘기하게 되면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내고 그때 문재인하고 김정은이 만날 때. 그때 4년이 지나면 문이 열리지 않을까 하면서 그때 원장님 우리 원장님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때 기분이 너무 10분이래도 너무 좋았어요. 저는 할머니 되기 전에 딸이 보고 싶어서 그래요. 아무래나 힘이 되는 소리 들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아유 선생님 말씀 이런 거 들으니까 별로 가슴이 뻥뚫리는 게 대선이 우려내 보여. 그러니까 딸이 있어서 그러시는 그렇구나. 것 같아요. 스트레스는 여기서 푸는 것 같아요. 막 가슴이 시원하고 너무 좋아요. 다행이다. 택시 아저씨도 그러더라고. 자기 택시비 안 받을 테니까 같이 그 자기 싫어 놔주겠다고 말투도 바꾸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택시 아저씨 자기 택시비 안 받을 테니까 그냥 찝찝해서 가세요. 그리고 이제 마음이 너무 지원해야지. 고마운 거예요. 그 사장님은 그 나한테 그렇게 말 한마디 해주고 그리고 북한하고 한국 사람들이 여기 와서 적응하는데 그걸 깨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도 너무 보기 좋고요. 제가 진짜 존경하는 분이에요. 감사해요. 저도 그게 예. 너무 그렇게 노력하는 분들이 진짜 많진 않잖아요. 그래도 가끔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 행복해요. 향옥 씨가 구해줘 내 맘에 상담을 신청한 것은 향옥 씨 지인이 구해줘 내 맘을 소개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향옥 씨는 구해줘 내 맘에 상담을 신청하신 이유를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는데 멘토가 있으면 좋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향옥 씨를 처음 만났을 때 느낌은 우리의 북한 여성들이 순수하고 맑고 예쁘게 생겼다는 생각을 자주 해왔는데, 딱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눈이 크고 얼굴이 동그랗고 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주 잘 웃고 또 울기도 하고 감정 표현이 솔직하고 순수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나는 여성들에 비해서 목소리가 컸고 본인의 감정을 마음껏 표현 못하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 하였습니다. 구해줘 내 맘은 샤론정신건강연구소의 팀워크로 이루어지나 향옥 씨는 여러 가지 경험이 특별했고 나만에서 편견이나 오해를 받은 적이 많기 때문에 마음 문을 누구에게나 쉽게 열지는 않는 듯하였고, 그래서 한 명의 상담자가 전담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상담을 진행했고, 또 북한 문제에 관심이 많은 제가 향옥 씨의 전담 상담사가 되기로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향옥 씨가 원한 바대로 멘토 역할과 코치 역할에 치중하였습니다.
북한 말투로 인해서 남한에서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북한 말투를 들은 사람들이 편견과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향옥 씨가 회사 생활을 할 때도 힘든 일도 잦았고 또 마음고생도 자주 하였습니다. 그리고 북한 지역 중에서도 북쪽이 고향인 향옥 씨는 감정 표현이 굉장히 솔직하고 화통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곳 남한, 특히 수도권에서의 말투는 향옥 씨가 보기에는 굉장히 얌전하고 조심해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배워나가고 맞추어나가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기술을 배우는 것과 감정 표현을 건강하게 하는 것에 중점적으로 코칭을 하였습니다. 이런 것을 배울 때 향옥 씨의 눈은 반짝반짝 빛났고 또 직장에 가서 잘 적응했다며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향옥 씨에게는 자녀가 둘 있습니다. 딸은 북한에 있고 아들은 이곳에 있습니다. 아들은 중국에서 나와 함께 이곳으로 도착했습니다. 초등학생인 아들이 소아 당뇨 판정을 받자 향옥 씨는 내 손으로 낫게 하고 싶다는 마음에 간호조무사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일도 하고 아이도 기르고 있습니다. 열심이고 정직하고 희생정신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인정받고 있으나 몸과 마음이 많이 피로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담하는 일요일에는 잘 일어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허리에 디스크도 있어서 주말에는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의사소통이나 감정 표현에 치중해서 상담이 진행되고 있었던 어느 날 저는 향옥 씨 마음속에 있는 너무나 큰 슬픔의 강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그것은 북한에 있는 딸에 대한 너무나 깊은 그리움과 너무나 큰 미안함이었습니다. 향옥 씨는 그것을 마음에 너무나 깊이 담아놓고 누구에게도 잘 표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와 상담이 수차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밝고 명랑하고 사회생활에서 힘든 이야기만 했던 것입니다. 라포가 형성되고 마음이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알자 가장 깊은 슬픔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의 강, 그 눈물의 강에 대한 것이 저희 상담의 핵심 내용이 되었습니다. 향옥 씨의 눈물의 강을 만난 이후에 저는 사회 기술을 가리키는 멘토링이나 코칭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는 그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그 감정에 같이 머무르고 그녀의 슬픔에 같이 슬퍼하는 것이 다였습니다. 하지만 향옥 씨는 처음보다 훨씬 큰 위로를 받았고 또 이곳에서 이 외로운 곳에서 딸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해 하였습니다.